안겼을 때 나면 원래 안기는 걸로 끝내려고 했으나 이 네. 더 좋아서 좀 더 진도가 나가지. 다 어디로 간다고요? 침대로. 침대로. 어디로 간다고요? 침대. 자, 오늘은 인터뷰가 있어서 일찍 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인터뷰는 항상 처음 보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즐겁게 좀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, 여러분들. 뭐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을 이렇게 또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, 여러분들. 저 금방 좀 씻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최발 선수입니다. 최발.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를 나가기 전인데요. 항상 인터뷰를 나가기 전에 좀 더 좋은 모습,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저의 그런 또 마음이거든요.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저의 모습에서 항상 자신감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얼마 전부터 향수 브랜드 아프리모에서 저에게 협찬을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. 저의 그런 모습이 아프리모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자, 참고로 아프리모는 라틴어로 처음이라는, 저에게 아프리모 한번 뿌려보고 한번 오리지널. 향 좋다. 야 이거 데일리로 쓰기 딱 좋겠는데 이거. 자, 오늘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한번 시작 한번 해봤는데요. 자, 지금부터 처음 보는 이성을 대상으로 한번 인터뷰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질문에 대한 우리 여성분들의 반응과 이 향수에 대한 또 반응이 어떤지 한번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민여 두 분 한번 모셨습니다. 일단은 제가 상품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제가 꽃이 여기 있습니다. 그렇죠? 꽃을 든 남자. 생일이라서 사준 거예요. 중학교 친구. 그럼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가요 혹시? 네? 네 맞아요. 자, 일단 제가 OX판을 하는 지하철 내지 많은 인파들 이렇게 사이를 지나갈 때 그런 남자의 그런 향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본다던가 좀 생각나는 경우가 있었다 없었다. 둘 셋 말씀 한번. 좀 저는 여성 향수 뿌리는 거 좋아해요. 남자가 약간 좀 취향이 그쪽이신 거.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네. 남자 향수는 너무 그거 스킨 냄새 나고 이러니까 강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저는 약간 러쉬 같은 좀 자연스러운 향 났을 때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향수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제가 몇 개 좀 뽑아왔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한번. 남자 향 때문에 그 남자가 섹시해 보인 적이 있다. 셋. 아, 두 분 다 있었다는 말씀을. 좋습니다. 간단하게 좀 어떤 경우인지 말씀 한번 괜찮으실까요? 저는 안겼을 때 좋은 향기가 나면 뭔가 좀 섹시한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안겼을 때 좋은 향이 나면 원래 안기는 걸로 끝내려고 했으나 네, 향이 더 좋아서 좀 더 진도가 나가지. 다 어디로 간다고요? 침대로. 침대로. 말하지. 그렇죠. 예. 안기는 걸로 끝내려고 했으나 안겼을 때 향이 좋았을 때 어디로 간다고요? 침대. 그렇죠. 몸이 뭔가 더 좋아 보이고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향이 좋으면 갑자기 식스팩이 보이는 것 같고 약간 그렇죠. 섹시해 보이는 거죠. 향이 필터가 씌는 거지. 아, 그렇죠. 그렇죠. 향이 그렇죠. 좀 섹시하면 뭔가 모습도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더 바디. 바디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뿌려보고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어떤 반응인지 한번. 예. 자, 냄새 괜찮나요? 네. 그럼 제 입냄새 한번. 근데 벌써 나요. 나죠? 네. 어디서 진짜 맡아본 향이에요. 우선 팔에 발라도 뭔가 적합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. 남자친구 실제로 이렇게 로션을 좀 많이 발라주시나 봐요. 네. 그냥 얼굴에 로션으로 끝날려는데 또 따로 또 너무 거기까지.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제가 또 한번 인터뷰 한번 모셨습니다. 일단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남자의 향. 네. 실제로 좀 많이 좀 민감해 하시는 편인지 한번? 네, 저는 향은 되게 사람 이미지 정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중시하는 편이에요. 그렇다면 약간 좋아하는 남자의 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스킨 향 말고 약간 샤워하고 나온 냄새? 비누 향? 그런 게 나면 좀 호감형이더라고요. 하나만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뽑아서 한번. 향수 냄새 때문에 안기고 싶은 적이 있다. 둘, 셋! 저는 진짜로? 네. 전 남친이긴 한데 네. 만나기 초반에 썸 탈 때 한번 좋은 냄새가 확 났는데 네.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고 싶더라고. 약간 그 백허그를 부르는. 네. 외모에 좀 자신 없는 사람이 되게 좀 좋겠다. 백허그니까 맞잖아요. 그렇죠. 외모에 좀 자신 있는 사람은 나 정면에서 안아봐. 하지만 네. 자신 없으면 뿌리고 나서 뒤에서 안아주겠지. 이런 느낌. 네. 그 향수 때문에 그 남자가 되게 좀 섹시해 보이더라고.
있죠. 그 우드향 이런 쪽이나 좀 상쾌한 냄새가 나면. 그래서 뭐 실제로 약간 스킨십이 좀 더 진진됐다던가. 어, 예. 그렇죠. 네, 네. 아무튼 뭐 좋은 시간이었겠죠. 그렇죠. 네. 만약에 그때 그 향이 안 났었다면 그냥 끝났었네 그냥. 아, 조금 덜 했겠죠. 여자친구랑 사랑을 이렇게 하려는데 여자친구가 아 자기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잠깐만 기다려봐봐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근데 갑자기, 아니야 자기야 나 더 함께 하고 싶어 네. 이런 이렇게 될 수도 이게 가능성은 있죠 아프리 뭐 오리지널 향수인데요 요거 한번 우리 여성분께서 한번 맡아보시고 과연 그 정말 안기고 싶은 그런 뭔가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어떤가요? 이거 한번 안 해도 되나요? 이거 좋아 저도 순간 나도 씨 안을 뻔했어 나도 씨 나도 순간 씨 귀찮을 뻔했다고 씨 나도 모르게 귀찮을 뻔했어 씨 예. 그 남성미 이런 걸 좀 일으키는 것 같긴 해요 그런 향수들이 예. 약간 성숙한 남성 순간 이렇게 약간 허그를 하고 싶은 쪽쪽 아 그래요 예 제가 얼굴은 자신이 없거든요 예 자 안으세요 예 예 예 백으로 해서 오늘 홍대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? 데이트하러 나왔습니다. 남자친구와. 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예 빨리 그냥 집에 가세요 예. 아 뽑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남자의 향이 좋아서 호감을 느낀 적이 있다. 자 둘 셋. 있으시다. 남자친구를 예로 들면은 예. 별 생각이 없이 나왔는데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 잘 하고 있다가 낯이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예. 굉장히 좋은 향이 났을 때 그 호감도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만약에 그때 네. 그 향이 없었다면 그 정도까지 호감도가 좀 있진 않았을 텐데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? 플러스 점수가 됐지 않아요? 그때 그 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향이었다 어떤 향? 갓 샤워하고 나온 그 딱 상큼한 향 아 갓 샤워하고 나온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엄청 좋아요 아 그렇죠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마지막에 그 향이 좀 완성이 안 되면 아무 좀 약간 좀 조미료 없는 음식 먹는 느낌? 살짝 냄새만 한번 적당하게 제가 아까 말했던 가 샤워하고 나온 상큼함이 있으면서 살짝 남자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시켜야겠다 죄송한 안녕하십니까 뭔가 관리하는 여자 혹시 맞을까요? 맞습니다 자 인사만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, 저는 비키니 선수인데 주변에 또 약간 몸 좋고 네.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. 남자를 볼 때 약간 뭐 몸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몸은 안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그런 남자 그런 땀 냄새 향에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저는 향에 진짜 민감해요 남자의 향에 따라서 네. 정말 이 남자가 좀 섹시해 보인다던가 되게 네. 향이 나면은 예.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외모를 보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향만 맡았는데도 약간 살짝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남자친구가 뭔가 예. 별로 안 좋은 향이 났다 하면은 예. 오늘은 집에 빨리 갈게 막 이런 근데 만약에 향이 좋으면 오늘은 집에 가지 마 피디 갑자기 그런 느낌? 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향수 아프리모 그렇죠. 한번 들어봤어요. 페로몬 향수? 그렇죠. 오, 향 좋은데요?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거 썼다. 집에 가나요?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오늘은 집에 가지 마, 베베. 앉아도 괜찮겠죠? 네. 예, 감사합니다. 일단 인사만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치 그 홍대에 있는 약간 거기서 뭔가 베이스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. 베이스는 안 치지만 기타는 치고 있습니다. 남자의 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민감하게 좀. 그렇죠. 향이 좋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겠죠. 아 진짜로? 근데 특정 부위. 아 이 부분에 이런 향이 나면 참 좋아요. 목 뒤랑 손목 정도. 이제 만나면 아 안녕 이러고 하니까. 아 이렇게 부려갔을 때 그때 하는구나 바로. 네. 앞으로 뭐 제가 또 쓰고 있는 향수를 한번. 먼저 좀 더. 괜찮다. 시원해요 향이 일단. 되게 여름 느낌? 여름. 바다가. 미래 남자친구의 목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면 그 여행은 그냥 당일 여행이 될까요? 1박 2일 여행이 될까요? 바다에서 밤새고 안 들어갈 텐데. 바다에서 밤새고 안 들어. 출발. 기타가 하나 있는데. 예예. 예. 남자친구와 한 번만 살짝 뿌려주고 와도 될까요? 남자친구 되게 괘씸한. 예 아니 이게 뭔 경우야 이게. 부러워.